지난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오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들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닷새 동안 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방 과정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양측의 내부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연합회 측은 교육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0대 남성이 문종시제 도중에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2일, 그러니까 닷새 전이죠. 해상을 통해 우리 쪽으로 내려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 북한 주민들은 오징어잡이 선원이었는데 배 위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슬그머니 북으로 돌려보내려다 이상하게 들통이 났습니다. 먼저 이 사실이 알려진 과정의 논란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논란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인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한다며 자해 위험이 있고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5일이 지난 오늘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한 이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부랴부랴 잡아 추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돼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앞서 보셨듯 이번 사건은 군 당국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취재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큰 사건을 왜 쉬쉬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추방을 결정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간 이견으로 우왕좌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송이 오늘 오후에 이뤄진다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북송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네, 저도 그 언론 네, 오늘 아침에 정보본부장 그 보고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하지만 장관도 모르는 일을 판문점 근무장교는 청와대 안보실 간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면서도 통일부는 어떻게 16명을 제압하고 살해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살해 수법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A가 선수에서 근계 경보를 서던 선원 한 명을 이제 망치로 살해하고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서로 북한 주민을 인계하겠다며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범죄 혐의 진술만을 토대로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한 것도 논란입니다.
해당 탈북자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북에서 우리한테 먼저 이 두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북에서 그런 큰 범죄자인데 왜 그걸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는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타고 있던 어선도 북한 측에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사실관계를 가릴 증거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통합 구상에 유승민 의원이 일단 호응함으로써 보수 대통합의 밑거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분열을 불이라고 했고 유 의원은 원칙만 지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합 실무팀도 구성됐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은 통합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이 정이고 분열은 불입니다. 홍철호, 이양수 의원으로 통합실무팀도 구성했습니다. 유승민 변혁 대표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로 나아가고 낡은 집을 허물어 새 집을 짓자는 원칙만 지킨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그러면 다른 아무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의미에 대해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 대표는 또 보수 재건을 위해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 이후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화당과 별도로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유승민 의원과 함께할 수 없다며 통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한국당에 전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보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 측에서 일부 내부 반발이 있어서 그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총선 공천 일정을 감안하면 통합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쪽에 실무팀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긴 통합 과정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 측은 급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온다면 그게 이제 어떤 걸 하는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족한 신당 기획단에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한 걸 의식한 겁니다. 신당 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은 권은희 의원은 SNS에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의 길을 간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대당 통합으로 공천 지분을 늘리려는 시간 벌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 의원 측 이혜훈 의원은 통합보다는 혁신이 먼저라고 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신당을 띄운 뒤에라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측 간 통합 논의의 여건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통합 협상은 선거법 처리 이후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안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까지도 마라톤 완주 소식만을 전해오며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이른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머뭇거리는 것도 그래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 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구상은 범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대통합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안철수계는 물론이고 우리 공화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됩니다. 관심은 안철수 전 대표의 참여 여부입니다. 보수통합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안 전 대표 참여를 대통합 전 단계인 이른바 중통합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통합 논의에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측 인사는 당장 며칠 내 입장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변혁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정치적인 결단, 선택을 꼭 좀 분명히 해주시라.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연대투쟁을 했던 44개 보수 시민단체들도 통합 논의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그 세력도 통합이 제대로 되면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중통합이 완성되면 탄핵 세력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가진 공화당과의 대통합 논의로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곳, 외국어고 30곳, 그리고 국제고가 7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하고 고교 교육이 완전 평준화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정부 발표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의 79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건 2025년 3월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에만 치우쳐 사실상 고교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열화 정점에 있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제외됐습니다. 일반고 전환 방식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일반고와 같이 정부 지원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어서 정치적 목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정 기자도 지적한 것처럼 특목고 폐지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당장 오늘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서 기자입니다. 교육부 발표 직후 한자리에 모인 서울 자사고 교장단과 학부모들. 정부가 교육으로 정치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에 총선을 시켜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고입니다.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내가 지원이라도 해서 떨어지잖아요. 지역 서열화는 하나도 손대지 못하면서 왜 엄하게 자사고의 그런 고교 서열화 차별 뭐 격차 이런 공론화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울 자사고 연합회와 학부모 측은 성남 민심을 내년 선거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연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요. 뭐 이건 국민이나 학부모를 생각이 없는 우습게 봤다고밖에. 과거나 영재고를 위해서 또 더 많은 더 일찍 준비를 하겠죠.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헌법 정신 훼손이자 다양성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에서도 교육 법정주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할 일은 아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은 일제히 반겼고 전교조는 한 발 나아가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어제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의 27개 동을 발표했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진단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건축이 임박해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곳 가운데서도 빠진 곳이 많다는
형평성 논란이 거센 겁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7곳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원 부담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내년 총선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또 그 청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골기대회나 또 법 개정 운동과 아울러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연결하겠다.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거나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압구정동, 방이동 등이 포함됐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고 고분양가 조짐이 보이는 경기도 과천, 흑석동, 목동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른바 총선 격전지이기 때문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 1대1 재건축이고 거의 그 일반무장 23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 우리는 그 집값 상승의 그 영향이 거의 미미한 지역입니다. 성동구와 용산구에서는 동이 달라 같은 개발 구역 안에서 상한제와 비상한제가 뒤섞이기도 했고 마포구에선 아현동이 지정된 반면 일반 분양이 훨씬 많은 공덕동은 빠지기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언제든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보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야당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유권자를 겨냥한 총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병역제도 보고서입니다. 인구 감소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급여 부담이 3배 이상으로 늘지만 취업 연령이 낮아져 경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까지 실었습니다.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 지도부는 정리 안 된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 시 병력이 줄어 안보 위협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군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 지원병 제도를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2017년까지 5년째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병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병사 부족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병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모병제가 지연되고 있고 병력 감축만 오히려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도 부인을 면회했습니다. 검찰이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개인 계좌를 추적하면서 조 전 장관을 겨눈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거의 매일 면회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또 검찰이 서울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조 전 장관 소환 시기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에서 소환 통보는 받으셨나요? 10분으로 제한된 접견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옵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는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앞서 본인 연루 가능성을 검증할 만한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확보한 정 교수의 녹취 파일도 분량이 방대해 분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렌식 작업에 구속된 피의자들의 조사 지연까지 겹치면서 오는 11일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 여부 판단을 위해 휴대전화 압수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한 신용정보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에 이 업체와 유착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신용정보업체. 채권 추심 전문기업으로 업계 내 선두권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업체 대표 A씨도 소환했습니다. 기자인데요. 혹시 뭐 대표님 채권 추심과 신용 조사 등을 하는 신용 정보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뒤에는 금융 당국의 정기 검사와 감독 대상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금융위 재직 당시 해당 업체와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업체와 함께 한 건설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무마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엔 언급된 적 없는 곳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이 된 뒤에도 직을 유지했던 유 전 부시장이 돌연 사의를 밝힌 것도 이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한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오늘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최고 등급 수배로 현재에서 피의자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윤 씨를 국내로 데려온다는 방침입니다. 백현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배우 윤지호 씨. 캐나다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청을 세 차례 거부한 상태입니다. 강요를 하는데요,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윤 씨에 대해 오늘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지 3일 만입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등급의 조치입니다. 인터폴에 가입된 전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윤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인터폴은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어 윤 씨에 대한 체포는 캐나다 법 체계에 따라 캐나다 경찰이 진행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경찰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윤 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선 윤 씨를 여전히 지지하며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가리고 윤지호 씨를 마녀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씨 역시 자신은 적색수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의보다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이 검찰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압박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특이한 성분의 수면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붓 아들이 숨질 당시 함께 잠을 잔 현 남편의 몸에서 이 성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고유정의 의붓 아들은 압박을 받아 질식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두 차례 유산한 뒤 현 남편이 자신보다 의붓 아들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며 검사 3명을 투입했고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해 유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현 남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일단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고유정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던 몽골 헌재 소장이 경찰 조사 막바지에 돌연 수리체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헌재 소장은 출국 정지대에 있는데 출국을 희망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Do you admit to sexual violence? 도르지 소장은 어제 10시간 가까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주장이 그렇다면 술에 취해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1차 조사 당시와 상반된 모습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도르지 소장에게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계획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현재 출국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내일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출국 정지 해제 시점과 방법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도르지 소장과 함께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행 몽골인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80대 남성이 단체로 제사를 지내던 같은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문중 사람들과 재산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묘지 주변 곳곳이 불탔습니다. 제사용 음식도 검게 그을렸고 거즈 등 소독용품이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낮 10시 40분쯤 충북 진천의 한 문중 묘지에서 80살 A씨가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 당시 현장에는 문중 종중원 30여 명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에서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중 관계자들은 A씨가 그동안 문중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는 거야. 지금 800원 하는데 작년 이날 시댁 날 여기서 종중들 패고 해가지고 또 입건이 됐어요. 며칠 전부터 범행 현장을 오가는 A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이 집에 왔는데 이 양반이 아침에 일찍 오더라고요. 일찍 와가지고 계속 저기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경찰은 A씨가 문중 시제 날짜에 맞춰 미리 범행을 준비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 속에 지켜봤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투표 조작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제작진은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는 회사의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 공정 경쟁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국가대표 걸그룹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It's showtime! 국민 프로듀서라 불리며 직접 아이돌 그룹을 뽑는다는 말에 시청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시즌4에만 던진 표는 1,363만 표. 전체 국민의 27%에 이르는 수치지요. 당신의 소년에게 지금 투표해 주세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이상한 낌새를 챈 건 지난 7월.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29,978표인데 3위와 4위 차이도 6위와 7위 차이도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이 표 차이는 20위권 내에서
5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1위부터 20위까지 모든 득표수도 특정 숫자의 배수로 드러났죠. 시청자들은 이를 투표 조작의 증거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가 어떤 의도되는 오류였던 것인지, 둘째, 순위 조작이 그러면 발생하였던 것인지, 셋째, 순위 조작이 발생했다면 왜 그러한 순위 조작을 한 것인지. 3개월간의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조작 혐의로 김모 책임 PD와 안모 PD가 구속됐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 PD는 시즌 3, 4의 투표 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가로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경찰은 엠넷 제작 PD들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CJENM에도 연예 기획사들의 접대와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PBD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이 소속사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거대 이제 콘텐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했... 연습생이 아이돌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에 환호했던 젊은 층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획사들끼리 이렇게 미리 짜고 쳐가지고 막 누구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뭐 밑에 있거나 뒤에 백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 이런 자괴감을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만을 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팬 300여 명은 직접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중을 기만한 엠넷에 중징계와 최대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배출한 한 아이돌 그룹은 신곡 발표를 긴급 취소하는 등 K-POP 시장 전반에도 파장이 우려됩니다. 내 손으로 아이돌 스타를 뽑는다는 기쁨에 투표에 참여했던 시청자들. 이들이 느낀 배신감과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예한다고 했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이름만 바꿔서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만 미 국방부는 북한이 분노한다고 해서 훈련을 조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까지 매년 12월 실시하던 한미공군의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미국의 첨단 폭격기가 대거 한반도로 전개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합훈련으로 꼽힙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훈련을 유예할 방침이었지만 미 국방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담화 형식을 통해 미국의 대결 선언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군사적 움직임을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북한의 분노로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훈련 명칭은 바뀌고 규모는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표현을 쓰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훈련에 대해서는 기계획된 조정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새 명칭은 한글로 정해졌다며 훈련 시기는 이달 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미 양군이 각각 단독 훈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중국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며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적대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대한 경제 안보를 추구하는데 한미 관계가 핵심 기둥 역할이라며 우리에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크라크 차관과 스티럴 차관보 등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인사들의 행보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집중됐습니다. It's a very long document that outlines the specific areas of our collaboration. It's going to be a very good guidance.
Well, and the fact that we came to the same conclusion mm-hmm. almost independently mm-hmm. Says a lot about the alliance, mm-hmm. the worldview as well.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등 동맹국을 포함시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압박의 측면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이 내년 방위비로 올해 거의 5배에 달하는 6조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미군 주둔비뿐 아니라 한반도 바깥의 미군 운용 비용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맞는 말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괌이나 하와이의 미군 비용 일부를 대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요.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 중에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 자산 운용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한미군은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도 미국이 갑자기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얼마든지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달라는 건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왜 바깥의 비용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군이 이제 전략자산 운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협상 때에도요.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서 방위비 2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예. 자, 물론 그때 우리나라는 소파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내세웠고요. 지난해에는 이게 먹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가 이 국회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지불할 수 없다면서 당시에 맞섰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미국은 현재요 이 세계의 45개 국가에서 이 미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나토 분담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이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1,893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조 599억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일본이 내고 있는 분담금보다 미국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일부라도 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본이 내는 돈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이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이 글로벌 리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 첫 협상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미국에서는 내년에 있을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자,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는 생각입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뭐 물론 액수가 이전보다 훨씬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맞다. 예, 어쨌든 뭐 세부 항목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높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미국인 여행객에게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숨졌는데 한 어머니가 이 총기범을 유인해서 아이 8명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어머니의 희생에 고개를 숙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앙상한 잿덩이가 된 차량이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Four of my grandchildren are burnt. Shot up. 다른 차량은 곳곳이 총알로 뚫렸고 아이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건 하루 뒤인 현지 시간 5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에서 아이 6명과 여성 3명 등 미국인 가족을 총격 살해한 일당 중 용의자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경쟁 조직원으로 5인 총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Got caught in gunfi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This is a whole new level of cartel violence. 체포된 용의자는 방탄 SUV 차량에 소총 4정을 소지한 채 인질 2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 3대 중 한 대를 몰던 한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총격범을 유인한 뒤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8명이 그 사이 차에서 나와 수풀 더미에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 조직을 쓸어버리기 위해 멕시코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El gobierno de México, de manera independiente y haciendo valer nuestra soberanía. 살아남은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동영상 속 대상을 특정한 누군가로 합성을 해서 보는 사람을 속이는 눈속임 기술인데요. 이 가짜뉴스와 음란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 자세히 보니 주연 배우가 다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2 경우에도 람보의 주연 배우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딥페이크 가짜 영상인데 진짜 영화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최근엔 제작 어플까지 등장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Maybe 21%? I don't know. 약 1분짜리 동영상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제 얼굴의 합성이 가능했습니다. 인종의 어색함만 있을 뿐 입모양과 표정이 모두 똑같습니다. 문제는 유명 연예인을 합성한 성인물, 정치인을 이용한 가짜뉴스, 사기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통해서 뭐 북한을 당장 내일 공격하겠다면 난리 나겠죠. 진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상의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피해자 중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켰다라면 명예훼손. 음성도 똑같이 바꾸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관련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샴푸로 머리를 감고 면도하고 나서 삼계탕 한 그릇 비웁니다. 운동하고 돌아와서 진통소염제를 바르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죠. 시계를 차고 모바일 뱅킹을 한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광고를 이어서 붙여 엮어본 손흥민의 하루입니다. 광고가 이렇게 몰리는 건 대중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누구? 축구 꿈나무 어린이를 영상으로 만나서 다독여주는 장면입니다.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가 7살 때부터 배운 축구는 그리 즐겁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슈팅 1,000개, 줄넘기 2단 뛰기 1,000번을 하며 아버지로부터 6시간씩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였던 아버지는 아킬레스건을 다쳐 28배 축구장을 떠났습니다. 막노동판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다 아들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15살이 되도록 정작 축구부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축구는 이기는 요령만 가르치느라 기본기를 소홀히 한다며 오른발, 왼발, 헤딩까지 다양한 슛을 수도 없이 시켰습니다. 하도 호통을 쳐대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선수를 너무 학대한다고 해서 아들 등에 얘는 내 아들이라고 써붙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세계 축구계가 놀라는 손흥민의 탁월한 양발 축구가 그렇게 해서 다져졌습니다. 손흥민은 제2의 차붐어로 불렸습니다. 스스로도 하늘 같은 차범근 감독님을 언젠간 꼭 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붙여준 별명 손샤인처럼 눈부신 햇살을 뿌리는 한국 축구의 태양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를 키운 것은 축구 실력이지만 그가 두루 사랑받는 것은 사람됨입니다.
늘 성실하고 나보다 남부터 챙기는 진심이 있죠. 엊그제 깊은 태클로 퇴장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를 상대팀이 위로하는 바로 이 장면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빛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아버지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 세상의 모든 자식은 못다한 아버지의 꿈이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지가 행복해 하니까. 예, 11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선샤인 손흥민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두꺼운 코트를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내일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입동인 만큼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1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보다 더 추운 곳들도 많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특히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져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단단히 대비하고 나가셔야겠네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17도, 전주, 광주 15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벌써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날인데요.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